떠오르는 샛별 닭강정.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건강하게 키운 좋은 닭고기만 선별해서 곱게 튀김옷으로 치장한 후에 깨끗한 기름에 퐁당하면 훌륭한 바삭바삭한 닭고기 튀김. 최고의 맛을 내는 데에는 그만큼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다. 요즘 이 치킨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닭강정. 2020년 경자년 여러분께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 하시는 사업에 큰 성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잘 경청하고 올 한 해 부천시의 정책이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적극 호응하고 협력해 경제 활성화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안에 좋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또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기업들 성장도 시키고 이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늘리고 세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개발하는 정책들, 이제 꼭 기술이 결합된 정책들인데 잘 만들면 이게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정책을 비즈니스 모델로 좀 만들어서 다른 도시에 또는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좀 해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 부천시 도시공사도 이제 도시공사로 만든 지 2년째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각종 개발사업, 부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좀 노하우를 쌓아서 앞으로 다른 도시 또 필요하면 외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도록 좀 경험과 기술을 좀 키워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천시가 좀 낮은 재정자립도를 좀 벗어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소개드릴 건 이제 그런 기업들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책상에 놓인 책자가 또 있습니다. 2020 시정계획 새로운 성장 부천. 요 안에 보시면 대부분 설명이 다 돼 있고 또 저 뒤에 보시면 각 동별로 개별 사업들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다 붙여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동네 어떤 게 생기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꼭 그리고 선거 구역집 같은 주제인데 출마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저희가 새로운 성장이라고 테마를 잡았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부천시의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대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하나가 부천시 미래의 그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서 부천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 부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작년 수상 실적인데요. 역대 최고로 많이 받았다고 하면 한 150개 정도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는데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상이 있습니다.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데요. 세계대회에서 저희가 명예전당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요. 이 교통, 지능형 교통 분야에서 부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 안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주차 교통과 관련된 또 AI가 접목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소개가 됐고 또 외국에서도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잘 만들어서 수출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사민자협회를 잘 운영해 왔는데 지금 품격이 이제 과거 대통령상의 최고상이었는데 장관상으로 품격이 낮아지긴 했는데 지역 노사민정 협력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장관상 최고상입니다. 대상을 좀 받았고요. 그 밖에도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좀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상무공인 여러분께서 또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에서 노력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정 운영, 2019년 부천시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인데요. 긍정이 73.5% 상당히 높습니다. 나머지가 부정이 되고요.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 계획성 있는 시정, 뛰어난 정책 추진력, 부진하고 역동적, 탁월한 소통력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마 이거는 보기가 주어졌을 것 같고요. 긍정평가 이후에 하여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서 다행입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거주지역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시정평가인데 주차합중이 뭐 이거는 과거 몇 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녹지 공간 확보, 그다음에 생활민원 신속 처리 이런 수준,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이 그다음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획기적인 그 주차장 해소 정책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장 부처를 위해서는 지금 크게 네 가지 테마로 나눠서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고 첫 번째가 성장하는 부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마트한 부천,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도시, 함께 누리는 시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제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부천입니다. 경제, 특히 이제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 기업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부분에 대한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대장동 신도시 건설인데요. 뭐 아마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서는 과거부터 관심이 많으셨고 또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가장 기업인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제 기업 용지 산업단지 부분인데 과거에 그 민재사업으로 계획됐을 때는 50만 제곱미터 정도였는데요. 지금 신도시로 가면서 68만 제곱미터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신도시 전체가 뭐 공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과거 민자 방식 때도 전체가 공업단지 면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늘어났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절차도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뭐 부천만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전체가 좀 빨리 진행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4차 산업 업종, 그 다음에 부품 소재 업종 등을 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로서는 최대 지금 관심사가 그 소각 시설하고 하수 처리되는 지하화하는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산한 공사 금액이 뭐 한 1억 2천 내외로 잡히고 있어서 국토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LH가 지금 뭐 지금 용역 단계로 이제 들어갔고요. LH에서는 사업비 때문에 걱정이 큰데 그 계양 신도시와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일단은 지하화를 꼭 시켜야 하나는 지금 그 시설이 지하화돼 있는데 그 바로 지상부가 공원입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아주 쾌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지하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좀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신도시도 성공적으로 또 추진되고 주민들이 지금 그걸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그 하수시설, 소각시설 위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걸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하화가 예산은 많이 들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요. 또 하나는 하수시설이 20년이 넘어가면서 25년 되면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거 뭐 짓는 사이에 벌써 새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근거로 지금 LH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종합농장 역세권 개발인데요.
얼마 전에 GTX B노선이 확정 발표가 되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됐고, 또 가장 최근에는 SBRT 시범 노선이 대장이 포함돼서 종합공장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지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주거단지,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산업 등 관련 산업을 좀 중심으로 첨단 특화 산업,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난 대장 신도시 발표할 때 저희가 요구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도 상당히 중요한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아마 시로서는 저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가 시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문화 산업단지인데요. 지금 현재 뭐 시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그 허브가 되도록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뭐 협상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지금 32차례 정도 GS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협상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매각안에 대해서 상임위는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작년 9월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해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 발표를 하고 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완전히 우리 영상문화단지에 맞는 정부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양호 장관, 문체부 장관님이 부천에 오셔서 이 영상문화단지를 실감형 콘텐츠에, 부천을 실감형 콘텐츠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웹툰융합센터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예술주택하고 착공식, 기공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장관님이 또 우리 다른 도시를 언급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화성이 국제 테마파크로 해서 큰 야외 시설을 만드는데, 저희 걸 내용을 좀 설명드렸더니 앞으로 추세가 이쪽 부천과 같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사람이 뭐 야외에서 즐기고 놀이동산 같은 것들은 이제 한눈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잘 준비하고 정부에서 관심 갖고 지원하게 주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소니 픽처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업체와 국내 뭐 EBS 그다음에 뭐 국내 업체들이 IP를 가진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들이 28곳 정도가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그 밖에도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콘텐츠 시장이 지금 한 2,300조 원. 아마 반도체보다 우리 강물건 대표님 반도체 시장이 2,300조는 안 되죠,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 크고 성장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하는 실감의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혼합현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조명연구원 원장님이 약속하신 홀로그램을 개발, 부천이 제일 먼저 적용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원장님?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전부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근데 그 시장의 성장이 1년에 50% 이상, 국내외 시장이 그렇고, 지금 2017년도 시장이 32조 원인데 2023년 시장이 400조 원을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저희가 참여하고 또 국내 모이는 기업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보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콘텐츠 산업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오정동 군부대는 지금 여기에 있던 군부대들이 이전해 가기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예정으로 2022년부터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다음 철거가 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좀 주변 그동안 오정권역 개발과 뭐 교통을 가로막았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정권 대량 신도시와 함께 오정권 개발의 큰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곡 이제 공공택지인데요. 역곡 같은 경우에는 주거 입지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기업인들께서도 저희가 저기 쪽에 자정용지도 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특정한 분야의 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종합운동장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개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뭐 건설이면 건설 그 다음에 자재면 자재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뭐 몇 개 분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로 인한 경기 활성화, 부천전역의 경기 활성화 지금 신도시를 포함한 종합동장 역세권 역곡지구 뭐 상동 영상문화든지 오동권 무대 하면은 순수 개발 금액이 10조 원이 살짝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신도시를 위한 그 광역교통망 구축 국토부가 발표한 공사 금액을 보면 뭐 전체적인 저희 이 향후 5-6년간의 개발 규모가 한 15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천 지역 경기는 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IoT 혁신센터 운영과 또 IoT 산업 육성 이제 비근한 예로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로봇 산업을 시와 육성하기 위해서 주차 로봇 개발을 시와 그 기업이 손잡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뒤에서 이제 주차 로봇에 대한 설명은 효용에 대한 설명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 주차 로봇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우리 시와 손잡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개발해서 지금 저 사업은 1단계까지는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지금 저거를 좀 더 기능을 높이는 지금은 저런 좀 모양이 좀 큰 상태인데요. 아주 얇은 그 판넬 형태의 차 밑으로 들어가는 게 올해 연말까지는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노동복지 확대입니다. 지금 고용률을 올해 60.4%까지 취업자를 44만 명가량 되도록 좀 노력하겠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뭐 미스매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결, 그 교육 훈련 과정까지 병행해서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업 성장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3에서 7년 기업들 생존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성장하고 또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진입이나 판로 개척 같은 곳에 시가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경영혁신 판로 개척에 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운영사가 함께 그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한 기업에 투자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그 부천페이라는 지역화폐를 한 250억 원가량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발행액이 더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고요. 경기도에서는 뭐 요 부천페이 같은 지역화폐가 광역단체 중심으로 권역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성과가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400억을 발행을 해서
특히 보니까 사용되는 것들을 보니까 전통시장이 일단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유통점포들도 꽤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발행액도 늘리고 사용처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 소비자들이 또 사용하기 편리한 소상공인 보호 겸 소비자들 이용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처를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도 좀 육성을 위해서 아마 제 뒤에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산 공유를 하고 그런 그 활동을 하기 위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꽤 상당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지금 부천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상자들 중에 일부 조기 치매 그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그 보살피는 케어팜 네덜란드에서 아주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운영해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일자리도 병행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앞으로 그 복지 분야, 그러면 도시 문제 해결, 그 주차 문제 해결하는 분야에 이런 식으로 시 정책과 관련된 일자리,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시 재원이 투입되는 곳도 있고 이 주차장 문제 해결에는 추가적인 우리 재원 투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성동 영상문화단지 설명 드릴 때 조금 나왔는데 웹툰 융합센터하고 예술인 주택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 특히 웹툰 산업에 있어서 여기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원래는 작년에 결정해 줬으면 하는 영화인들의 바람이나 뭐 부천시 바람이 있었는데 작년에 결정이 안 됐고요. 올해 안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립영화박물관이 부천 영상문화단지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실감형 콘텐츠 시민 체험장이 우리 그 시청 옆에 있는 그 판타스틱 오피스가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 그 어린이집 가는 곳에 그곳 1층에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몇 개 체험할 수 있는 시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만큼 아직 우리 이런 VR이나 AR에 관한 게 사업의 성장 속도는 높은데 일단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직 부족합니다. 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군대에나 의학용, 교육용 이런 쪽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즐기는 뭐 스포츠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폴리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남양주에 영화나 뭐 그 게임 뭐 이런 곳의 음향입니다. 음향을 녹음하는 시설인데 수도권에는 남양주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돼서 부천에 유치해서 지금 조성을 합니다. 영화 만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안타깝게 없어진 것을 오히려 부천으로서는 이렇게 유치함으로써 영화 산업을 부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고요. 네, 그 음악 창작 기반 시설인데 저 롯데백화점 뒤쪽에 미관광공장이죠. 그곳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음악 창작소, 그다음에 경기도 뮤직 플랫폼 요 공모에 응했고요. 그곳에 음악 창작 기반 시설을 만들면 저희가 추구하는 문화 산업과 관련된 부분 들에서는 뭐 대부분 지금 영상문화단지에도 문체부에는 장관님께 보고도 하고 지금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전체 콘텐츠 산업에 기반이 되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 국립 스토리텔링 센터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고 뭐 문체부에서는 해봐라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천 안에 이 콘텐츠 산업의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뭐 번역, 평론 이런 게 전부 다 밀집해서 야, 콘텐츠 산업하려면 부천으로 가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걸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한 도시인데요. 그 미래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더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입니다. 부천형 스마트 시티 조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장동 신도시, 뭐 종합농장 이런 개발, 그다음에 역곡지구, 뭐 오정동 공무대에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말만의 그런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진짜로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국토부로부터 우수 스마트 시티 시범 인증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제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상당히 전국에서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저도 어제 정식 보고는 못 받았는데 지금 정부 아마 행안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어제는 우리 기재부 차관님 돈을 쓰시는 기재부 차관님이 부천시 스마트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보고해달라고 실무자한테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부천시께 괜찮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토부 장관님 지시로 우리 실무부서 스마트시티 실무부서 과장 그다음에 뭐 사무관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도 잠깐 만났는데 부천시가 적어도 이런 교통, 주차, 그 다음에 지금 복지와 관련된 어르신들, 그 독거 어르신들 집에서 활동하실 때 뭐 혹시라도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도 케어하는 걸 시범사업을 한 200몇 대까지 하고 있고요. 복지부와 연결해서 산자부와 협력해서도 지금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각종 그런 뭐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홈 주택을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그 교통과 관련된 지금 오늘 뒤에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 이게 막 강약이 별로 없어서 되게 졸리는 스타일입니다.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럼 이 방식대로 계속 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아마 어디 언론에서는 라스베가스에 부분적으로 한 구획을 실시간 신호체계인데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시간 교차로의 차량 수, 사람 수, 움직임, 뭐, 이렇게 어느 차선에 몇 대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기술로.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477개 교차로가 있는데, 부천에. 원래는 교차로 수 조금 더 많아, 500개 넘는데, 실제로 신호가 이제 필요한 곳들이 그 정도입니다. 이곳을 그런 실제 교통 흐름, 실시간 흐름을 파악해서 신호를 조절합니다. 지금은 신호등 뭐 파란 신호 몇 초, 그 다음에 저 좌회전 신호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현상에 맞게 건널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계속 차량 신호가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도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세계에서 부천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잘 만들면 다른 도시에 또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ITS 세계대회에서 명예 전당상을 수상하면서 국토부에서 야 100억 주께 사업 하나 해봐 해서 저희가 160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이게 되면 부천 시내 관내 교통 흐름이 한 30% 정도 개선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신호뿐만 아니라 뭐 응급 차량들에 대한 뭐 이제 아마 그런 신호도 이렇게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알고리즘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통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게 내년 올해 1년으로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실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데요. 많이 명칭은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 부천시가 지금 차량이 한 30만 대가량 되고요. 29만 몇천 대인데 막 30만 대가량 되고 주차장 구비율이 한 96% 가까이 됩니다. 95. 몇 프로인데 정확히 96%가량 되는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이 차량 숫자보다 주차장 숫자가 두 배 그러니까 200%가 돼야 사람들이 주차에 불편을 안 느낀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 구비율이 102% 뭐 106% 막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 원도심 가면은 동네별로 19%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80%는 불법 주차하는 수밖에 없는 길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불편한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1년에 기반시설, 도로, 공원, 뭐 주차장 만드는 데 쓰는데 예산이 한 1000억 내외고요. 그 중에 주차장에 쓰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차량이 유지되는 단 전제에서 300억씩 쓰면 주차장 불편 못 느낄 정도로 저희가 만드는데 1200년이 걸린답니다. 서울대 교수님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주차장을 더 값싸게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주차장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제 이런 걸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주차로봇. 주차로봇으로는 주차장 효율이 한 30, 40% 정도 높아진답니다. 로봇은 이렇게 차가 간격이 넓을 필요가 없이 사람이 안 내려도 되니까 그 다음에 회전 반경도 조금만 있어도 돼서 이제 그런 공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주차장 활용도를 보면 사실 100%면 주차를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에 집에서 아파트에서 출발하면 이 아파트 주차장 비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에 또 회사 주차장은 찹니다. 밤에는 반대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비어있고, 뭐 또는 회사 가서도 어디 출장 가면 그 주차장 쓰고, 회사 주차장 비고. 뭐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는 주차장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상살미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섬정동에. 그곳 주차장이 한 뭐, 필요한 주차장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주차장 구비율이. 그럼 주민들이, 나머지 주민들은 주차에 불편을 느끼는데,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형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테크노파크 주차장도 있고 거기 뭐 2800대 뭐 이런데 야간에 비어요. 그 다음에 종합농장체육관도 몇백대가 야간에 비고 통통 빕니다. 부천시청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 주차 못하는 주민들 차를 거기다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 거기서부터 이동수단을 제공합니다. 한 몇백 메터 떨어지거든요. 전동 젊은 사람은 전동 킥보드 또는 전기차 운행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는 대리기차도 해줍니다. 이거를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천 전역으로 확산하면 한 1년에 한 800 몇십억 매출이 되고 9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아주 뭐 저 좋은 기업의 일자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로서는 기초 인프라를 좀 해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이런 노상 주차장들 운영해서 수익이 안 납니다. 그죠? 도중 사장님. 빵이에요, 빵. 수익이 안 나는데 어차피 그거 마을 주민한테 돌려드리면 지금 시스템, 우선 주차나 이런 거 할 때 3만원에서 5만원 내는 거 그렇게 내면 주민들이 저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마을 기업이 돌아갑니다. 이게, 여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지금 여기 카카오티나 뭐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도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이제 약간의 다툼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싸운 경우도 있고 한데 요게 앞으로 좀 우리 주차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이거를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부천 전체를 보게 되면 주차장을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어느 시간에 어디가 비는지 다 체크가 되고 누군가가
카카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계된 건 저희는 카카오티입니다. 주차장을,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면 그 시간에 비는 주차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건 제 꿈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이런 것들 가면 도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는 로봇이 이렇게 떠다가 가까운 주차장에 갖다 놓고 이런 것까지 좀 구해놓을 것과 계획은 하고 있고요. 우리 짓지 않고 주차장 효율을 높여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차장들, 민간의 대형 주차장, 부설 주차장들도 공유 사업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걸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또 사용료만큼은 다 지불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설명드린 부천형 주차로 개발인데요. 여기는 40% 효율로 나왔네요. 하여튼 30대 될 곳에 42대를 될 수 있다고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 다 완성도 안 되는데 막 팔아달라는 것도 있고, 대기업에서도 LG유 플러스하고 현대무벡스에서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시간 좀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살아 숨쉬는 도심인데요. 부천 시내 다양한 길이 재기능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 이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법령이 개편되면서 쉽게 말해서 원도심의 한 블록 단위의 개발인데, 그러한 곳에 재건축되는 곳에 저희가 땅을 사지 않고 저희 돈으로 주차장 조성, 지하 1층을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평균적으로 차 한 대 주차하는데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평균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저런 방식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땅을 안 사도 되니까 땅값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점은 뭐냐, 저 한 블럭을 위치를 잘 잡으면 주변에 8개 블럭에 주차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골목의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 아주 많은 차량이 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6대에서 8대 정도 한 골목에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보통 한 블럭 소규모 정비사업 하는 곳에 주차 만들면 한 80대에서 120대 정도 들어갑니다.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은 주변에 그 블럭 그 둘러싼 네 골목을 싹 정리해버리면 주변을 둘러싼 6개 또는 8개 블록의 주차 문제를 다 정리하고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터미널로 확보할 수 있고요. 상당히 좀 사업 자체도 저희가 참여해서 그 앞으로는 좀 더 진화시켜서 이 만들어지는 곳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도 좀 집어넣고 좀 확대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해줘서요. 최초로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인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주겠다 해서 부천이 처음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예산 지원도 받았습니다. 한 곳이 앞으로 좀 늘려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주차장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재생사업들인데요. 수사 근린형, 근린재생형이 수사본동 이런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예술창작소, 마을 특화가로 등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원미 근린형이 2022년까지 신곡천 명소와 뭐 원미 공동체 거점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신곡본동 일반 근린형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2019년도에 커뮤니케어 선도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금 복지 분야에 이제 큰 틀의 전환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느 도시나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노인 분야 커뮤니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커뮤니케어형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어 센터가 들어오고 펄방 문화의 거리, 뭐 아이소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어르신들, 저희가 약간
채택되고 나서 조금 변형해서 그런 커뮤니티에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넣고 저희가 재경 사업에서 엄청 강점이 많습니다. 부천시가 과거부터 좀 잘해왔고요. 이런 도시재생 재개발 쪽에 있어서는 정책들이 그 중에서도 우리 신도시하고 커뮤니티와 선도도시가 되면서 이 평가할 때 가점이 정부에서 제일 높습니다. 만점 이제 더 이상 가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형태를 좀 원도시 쪽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근린 재생형으로 돼 있는데 이 뭐 경제 기반형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더라도 모두가 경제 기반형이 될 수 있도록 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세게 강조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재생 사업들, 부천시가 전국에서 보면 재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아까 보셨지만 주차장 부족해요. 뭐 공원 부족해요. 이런 게 어느 시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운이 좋게도 부천시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상동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이런 데서 뭐 조단위의 여유 재원이 생기고요. 빠르면 뭐 올해 말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 후년 계속 예산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도시하고 역곡지 공공 택지를 하면서 특별분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들이 수용되는 경우 특별분양을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통 역곡지구나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걸로 분석이 돼서 분양받으면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용되면 반발이 좀 심하셨을 분들 물론 수용될 경우 평가한 대로 그대로 다 보상을 해드리지만 그 외에도 특별분양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과거 같은 반발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재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흔치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원도심을 지금 아까 제가 1년에 한 1000억 정도 기반시설 비용으로 부천시가 평균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도로 좁은 곳, 보행로 없는 곳, 주차장 부족한 곳, 뭐 공원 없는 곳 뭐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아직 완결된 계획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하우로 그 불편한 길 좀 해소해 주세요. 이번엔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년 내에 지금 1년에 쓰고 있는 돈의 몇 배를 쓰게 되면 지금 쓰는 것까지 합치면 5배 뭐 이 정도까지 그 원도심에 좀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국도비도 지원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냐 해서 뭐 집사물을 좀 마세요.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 그런 연구기관들, 중국 과학원이나 우리 한국의 그 입장, 에어조 입장학회 세계적인 연구기관들하고 손잡고 지금 미세먼지 해결 정책들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뭐, 같은 얘기고요. 특히 이제 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국토부 공모 선정돼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공원 및 녹지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3기 신도시나 역곡지구 뭐 이런 것들에도 역곡지구에도 대형 공원이 거기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장지구도 크게 4개의 테마공원으로 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좀 그 공원 녹지를 기준의 법정기는 6제곱미터 1인당 이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도 이번 신도시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우리 이렇게 시간상 절차상으로 보면 하기 어려웠던 건데 저희 국토부 쪽에서 부천시 건의를 받아주셔서 2천억 가까운 예산도 절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버스나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민이라고 꽃길을 잡아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지역사회 통합조정 사업인데요. 독거 어르신들, 그 다음에 치료부터 돌봄, 방문, 양료, 여러가지 33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지금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야까지 저희가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도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를 융합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장서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나 거점경로당 주치의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작년에는 한 4,80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5,1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아주 비싼 일, 아니 비싸다는 표현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용돈을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합니다. 저한테 항의도 많이 하시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좀 잘 만들어서 지금 사실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하고 지금 퇴직자들 예비용 세대가 퇴직하면서 1년에 80만 명이나 지금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3년급 직급 공기 청정기 설치 사업도 계속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공사를 통해서 여성 감정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만들어집니다. 목사골 문화센터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촉진 암 희귀 환자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SOC 복합형 공공도서관 인프라도 확대되고요. 별빛마루 도서관, 수주도서관이 신축되고, 그 다음에 북부도서관과 신북도서관이 재건축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고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한번 그 책자에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시도 돈 벌고 시민들도 일자리 만들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해가겠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안내입니다. 제도 안내.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가 시행되는 걸 하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인데 이거는 며칠 하다가 지금 해안부에서 그 국세청 인력 이전 우리 장부사장 그죠? 인력 증원이 아직 안 돼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곧 아마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증명서 발급이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만 받았는데 이제는 제출도 전자지갑을 통해서 제출도 지금 올해는 아마 공공기관만 시범 시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안정화되면 민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동사무소 가실 필요 없이 발급받고 제출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열립니다. 나머지 공공심해약국도 한 곳에서 세 곳으로 좀 늘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무상교복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20년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 정부와 관련된 사업들 대부분들이 이제 2020년대 계획되고 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 기업들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저를 포함한 2,5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삶,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그런 활발한 활동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시장에 관심 갖고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한 제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누락된 것 같아서 네.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학교가 구도인권에는 군대가 되어져 있는데 그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면 엄청 좋거든요. 그게 지금 누락된 것 같아가지고 곤란한 네. 거울이 멋진 곳입니다. 저희 서울 시한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협약을 내서 올해 공사해서 몇백 대 공유 쓰고요. 초등학교들도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좌절됐습니다. 사실은 그 지하에 이제 주차장 만들고 그게 한 뭐 200대 이상 뭐 들어가고 요금 주차까지 하나 한 300대까지 가능하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안전 때문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지하에 학부모가 다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려도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치고 냄새 걱정 없는 스톤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